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7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4장 30절로 24절 말씀, 제가 먼저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화 핵소고지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2차 실제 있었던 2차 세계대전 중 실제 있었던 위생병의 일화입니다. 핵소고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위생병 혼자서 약 60명의 미군 군병을 구해내는, 탈출하는 진짜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위생병으로 참전한 그리스도인이 참혹한 전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달려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와 백설공주의 동화의 끝이 그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이 납니다. 다들 아시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 시작이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사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 이게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구원은 우리 삶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믿음은 우리를 시작하게 합니다. 지금 방금 보신 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이 저 전쟁의 상황 속 같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진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약 2월 지난 2월 달에 약 두 달 전이죠. 오늘과 거의 유사한 마태복음 15장 가난 여인의 본문의 이야기로 제가 금요 설교를 했었습니다. 불과 두 달 전에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또다시 제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른 모습, 즉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우리는 위선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위약적인, 속은 선하시지만 겉으로 악한 척하시는 위약적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 위약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인간의 이성과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런 믿음이 우리 삶을 붙잡아 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같이 더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 삶을 붙잡기 위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말씀을 좀 이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믿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의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본문입니다. 이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정말 우리가 평소에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정말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 여인을 개 취급, 짐승 취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에게 무례하게 대하시는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여인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연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회사의 신입 광고 모집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었는데요. 그 입사 시험 현장에서 그 시험관이, 면접을 보고 있는 그 면접관이 갑자기 가슴을 쥐고 확 쓰러지는 겁니다. 막 거품을 보는 거예요. 응시생들이 막 당황하는 거죠. 너무나 당황해서 어쩔지 모르고 막 당황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입사 시험은 어떤 거냐? 갑작스러운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응시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기 위한 입사 시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시험관, 면접관이 가슴을 쥐고 쓰러진 게 연기인 거죠.
그렇게 연기하면서 갑자기 연기하면서 그 응시생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또한 마찬가지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어떤지를 알아보고자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연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자 언제 그러냐는 듯, 정말 언제 그러냐는 듯 다시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가 따뜻하게 그 딸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2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말을 하였느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예수님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축복 주시면서 더 큰 축복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위한 시험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종의 연기를 하신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여인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시험의 차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그녀를 시험함으로 그 믿음을 테스트하고 더 큰 치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오늘 다시 또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거기 한 가지 더 숨겨진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여인을 시험하고 확인하시려고 한 것에 더하여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여러분 결코 우리만을 위해서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그녀를 새롭게 하고 그 딸을 살리는 힘이 되었지만 나아가서 그녀의 믿음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도구와 표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고요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된 축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시험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 주변과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 고난을 보여주심으로 그 속에서 내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이 없는 자,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보이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결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시험은 결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환난은 물론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는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 붙잡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게 뭘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증명된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증명된 사실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의 문제예요. 그걸 아냐 모르느냐의 문제죠. 믿음은 무슨 문제냐?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속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다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믿음이 성숙된 믿음입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미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성숙된 믿음 가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주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자신 안에 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환경에서도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환경에서도 부르짖는 믿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환경에서도 부르짖는 믿음. 아멘.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속된 말로 쌩까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 모른 척 하세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평소의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모습은 약간 다릅니다. 평소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 쫓아내는 거,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는 거였어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왔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나요? 받아들였나? 아니요, 다 쫓아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 거라고. 다른 사람 오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행동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마태복음 본문은 참 희한하게 그렇게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사연의 간구가 절절하고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 좀 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할 만큼, 그런 반응을 보일 만큼 이 여자는 간절히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쌩까세요. 평소와 다르게 냉정하게 그 불쌍한 여인을 모른 척 하세요. 정말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다시 예수께 나와서 간구하는 구절이 바로 25절입니다. 주여 다시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25절 다시 그렇게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이 뭐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부르짖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부르짖음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성숙된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과는 약간 상황이 다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번 더 연기하셨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의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그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에 저의 의문이 생겼어요. 참 희한해요. 왜?
예수님이 가자고 한 길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풍랑이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자고 하지 않았으면 그냥 자기들 멋대로 갔다면 풍랑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가자고 했지만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기들끼리만 갔다면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자고 한 길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나 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주명학교의 성도님들에게 제가 예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앞으로 풍랑이 있을 겁니다. 분명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더라도 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더라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풍랑이 있어야 됩니까? 왜 풍랑이 거기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막 제자들이 막 고생하는 것을 즐기셨을까요? 아니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위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얘들아, 저쪽으로 건너가자.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 걱정 마이소. 딱 걱정 붙들어 주시소. 저희들 지금이 뭡니까? 어부 아닙니까? 어부. 걱정하지 마이소. 경상도 사투리로, 부산 사투리로, 걱정하지 마이소. 아, 저희들 배 타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저희들이 알아서 갈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런 싶은 욕심에 자기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 내가 딴 건 몰라도 예수님보다 내가 이건 잘할 수 있어. 배 모는 건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런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 배의 주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알았다, 너희들 알아서 가, 난 저기서 잘게.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배 한쪽 구석에서 고무를 베고 잠을 청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바다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더 크게 불어서 배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파도가 그 제자들 앞에 다가옵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우와, 죽었다. 이제 우리 끝장났다. 본문을 무엇을 보면 예수님이 고무를 베고 주무셨다고, 누워 계셨다고 말씀, 주무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어린아이가 잠은 들지 않았어요. 침대에 머리 베고 누워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잔다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잠이 들었든지 들지 않았든지 잠자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으면 말로는 잔다고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도 주무시는 척하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부들이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무슨 큰 페리도 아니고요, 그 물고기 잡는 그 조그만 배에 파도가 들이치고 물이 들이치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요? 주무시는 척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고무를 베고 막 쓸려다니면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주님 저희들 죽게 됐습니다, 저희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할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렇게 잠자는 연기를 하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안 보여. 주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절대 주무시는 분 아니에요. 깨어 계세요. 근데 응답하지 않고 주무시는 것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모른 척 하실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하여 배워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환경이 이래서 기도하지 안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 환경을 바꾸실 수도 있고 바꾸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그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또한 생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환경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도는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믿음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는 믿음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도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도 구하는 믿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도 구하는 믿음.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 여인이 구했던 것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작은 은혜라도 좋으니 그것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과 믿음이 결국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마태복음으로 이 본문을 설교했던 부스러기 원을 설교했던 것이 바로 2월 17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 주간에, 그 금요일이었는데 그 주간에 제가 섬겼던, 1교구에 섬겼던 차인지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가셨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입니다. 2월 17일 바로 그날 제가 섬기는 지체 중 한 자매가 갑작스럽게 응급실로 들어갔던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응급실에 들어갈 때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돼서 인공호흡하고 난리치는 어떤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해야 돼서 못 가고 여기 있고 저희 사모가 대신 저 대신 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제가 설교 끝나고 모임 끝나고 나서 거의 11시 새벽 2시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그날이 바로 2월 17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마치 그 여인에게 매몰차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섬기는 지체들에게 매몰찬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설교하면서, 그리고 설교 후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나왔던 기도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여인이 구했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좋으니까 우리 야베스 귀한 자매에게 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했는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큰 생명을 주셨습니다. 두 달만이죠. 거의 두 달 조금 됐는데 그 자매가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갔다 왔는데요, 거의 다 치유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퇴원해도 된다는 말까지 들을 만큼 정말 우리 야미치에도 아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또다시 한 번 더 쇼크가 와가지고 마음을 정리하라는 얘기까지 듣고 뭐 그런 일들이 다 있었는데 어쨌든 두 달 만에 정말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제가 수요일날 보고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를 훈련시키셨다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 자매가 쓰러진 이후에 우리 야베스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중보기도를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할 거예요. 우리 야베스 청년들 가지 말고 오세요. 아무튼
금요일 날 야베스가 금요 중보기도를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아픔을 통하여 야베스 모임마다 목자 모임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자매들, 울면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동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 그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에 따라 구하고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받아 누리는 것이 믿음이 성숙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식의 물량주의적인 생각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응답 중심의 믿음은 결코 성숙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 성숙된 건가? 그것은 마치 부스러기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성숙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저녁에 늦은 시간에 왜 오셨어요? 어떤 분은 여기서 식사도 못하고 앉아계시는 분 계시죠. 일 마치고 쉬지도 못하고 달려오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달려오셨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저에게 작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아니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온 자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주님의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에게는 결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가지고 돌아가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먼저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은혜 주십시오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큰 거 바라는 게 아니고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작은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정말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아니,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믿음, 그 고백이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시시한 분 아닙니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위하여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이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아멘.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으로 몰아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때때로 힘든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만나는 어떤 문제와 고난과 어떤 환경보다도 우리 주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아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정말 작은 은혜라도 좋으니 주님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 기도를 여러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을 좀 드려볼까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먼저 후렴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이 안전할까요? 아까 본 우리 영상 핵소고지라고 하는 그 영상을 보면 그 위생병은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거기가 제일 안전한데요. 아멘.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뭐 플로리다 넓은 해변가에 앉아서 따뜻한 햇볕 쬐면서 백사장에 누워있는 게 안전한 장소일까요? 아니요. 만약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것은 바로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주 명광교회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손길로, 주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손길로, 주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안에 옷을 입습니다.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하늘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시간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기쁜 마음을 이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기쁜 뜻을 아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부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정말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작